You should have seen it. Okay, 6번. 저 부디 Judging. judging from the fact that he can't be an American. He can't be an American일 것 같다. 그래서 7번. If you want to get a master's degree, you could complete graduate program. 프로그램일 것 같다. 그래서 다음. If you want to get degree, 30 days. you can get You can get a refund일 것 같다. 그래서 9번. If at this point you feel down, Dinosaurs. dinosaurs might be on rock on the Oh, 이거 같다. 오케이, 계속 해서 다음. you should eat kimchi. It's so delicious일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채점 해봐야 되겠는데, 명인 생각하기엔 이거 인자 좀 삐걱삐걱. 바꿔놔야 되겠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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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일 끝에 거 있지? 제일 끝에 거. 그쵸? 제일 안 갖고. 4번이 나랑 의견이 다르다. 난 머스트일 것 같다. 딴 건. 더 얻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미, 채점. 7번. 7번 머스트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지훈이 채점. 몇 번에 뭐? 4번에 머스트일 것 같다. 또 7번도 머스트일 것 같다. 4번만. 4번은 마이트에 한 표를 더 주겠다. 뭐, 가볼까요? 1번, Tina and Jane look alike and have the same address. look alike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닮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닮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ave the same address. 뭐 한다? 그렇죠. 주소가 같다라는 얘기죠. 좀 이따 alike에 대해서는 수업하고요. address의 다양한 의미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두 문장으로 돼 있는데, 티나는 닮았고, 그 다음에 주소도 같다니까 뒷부분의 뜻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들은 누이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머스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자, they have to be a sister는 안 된다 했습니다. they have to be. 자, have to는 왜안 되느냐?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할때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였다? It is certain that they are sisters 라 했죠. It is certain that 절로 바꿔서도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have to는 안 됩니다. Okay. have to를 쓰면 뭐 누이여야만 한다라는 의무이고요. 의무가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기 때문에 이때는 must하고 have to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may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강한 근거죠. 강한 근거.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주소도 똑같아. 그럼 임에 틀림없다이지.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strong base죠. 강력한 추측에 강력한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must가 어울리는 의미가 되겠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럼 alike에 대해서는 수업하겠습니다. alike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뜻은 어떤 비슷한 뭐 이런 뜻인데요. 얘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alike는 뭐로만 사용되느냐? 얘는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건 서술적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죠. 풀어줘야 되겠죠. 자, 형용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와 합쳐서 동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란 얘기는 얘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고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만 되는 형용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like girls 이런 표현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닮은 여자아이들이라고 해서 alike girls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he girls are alike 또는
The girls look alike와 같이 얘는 동사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형용사라는 설명을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적인 용법의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공통된 게 잠이 깬, 잠이 깬, 그렇죠, awake죠. 잠이 깨 있는 awake, 잠든, 그렇죠, asleep, 시끄러운, aloud. 뭔가 공통점이 있죠.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은 전부 다 그렇죠.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죠. 그러니까 awake 뭐 이것도 있습니다. 참, alive 이런 거, alive 어떤 살아있는 이란 뜻이죠. 그렇죠? alive fish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alive fish 하면 안 되고요. living fish라고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아니면 the fish is alive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 말은 거꾸로 동사를 만들 수가 없고 명사를 꾸미는 데만 쓰인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형용사로서는 former 같은 녀석도 있습니다. 얘는 뭐한 가지만 들게요. 이 반대되는 게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former 같은 것도 있습니다. former. former의 뜻은 이전의 이란 뜻입니다. 이전의. 형용사는 맞아. 근데 얘는 명사를 꾸미는 데만 쓰인다. former president 하면 뭐예요? former president. 그렇죠. 전 대통령이지, 전 대통령. 그렇죠. he is former. 이렇게 못 쓴다 이겁니다. 얘는 거꾸로. 그는 이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he is former. 뭐, outdoor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형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용사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모든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다 쓰이고, 그 다음에 한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happy 같은 애들은 happy boy도 되고 he is happy 둘다 쓰이죠. 그렇죠? 한정적으로도 쓰이고 서술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형용사 중에서 어떤 녀석들은 서술적 동사만 만드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또 명사를 꾸미는 데만 쓰일 수 있는 이런 녀석들도 있더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죠. 어드레스는 여기서는 주소라 뜻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이름. 이름? 성. 성? Family name? 자, 연설이라는 뜻도 있었죠. 연설, 연설하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제가 이제 일부러 뭐야 윈도우를 영영 버전을 쓰죠. 영어 버전을 쓰는데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면은 어떤 웹사이트에 연결이 되어서 이번 업데이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this update addressed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this update addressed 어쩌고저쩌고 addressed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또 막상 보여주려니까 어드레스가 안 보이네. 이씨, 이번 업데이트에도 어드레스가 없어. 어드레스 is an issue. 이슈를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드레스가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슈는 이슈인데 뭐할수 있는 영향을 주는 누구한테 파워 쉐어에게 영향을 주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쉐어는 뭐 도스 잘 모르죠. 도스처럼 생긴 파워 쉐어. 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Jack for year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런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런 뜻이죠. 여러 해 동안 잭을 못 봤다라는 계속적 용법의 현재 완료 시제죠. 난 여러 해 동안 잭을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의 뜻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해석이. 그는 해외로, 그렇죠. 언제 가서, 과거에 갔을 수도 있겠다. 말이죠. 과거에 가서 여기에 현재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돼야 되니까, he might have gone이라는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해외로 가버렸을 그 결과 현재 이 동네에 없을 수도 있어. Would have gone은 뭔 뜻이에요? Would have gone 하면 뭔 뜻입니까?
우드 FPP. 우드 FPP는 뭐 할 때 했었냐 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갔었을 텐데죠. 갔었을 텐데. 됐습니까? 갔었을 텐데 점점점점 이거죠. Might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내용상, 앞뒤 내용상. 그래서 과거에 가서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은 Might have PP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en you get a free coupon, you should look at the expiration date on it. 자, expiration date가 뭐예요? expiration date. 그렇죠. 만료일자죠. 그러니까 네가 공짜 쿠폰을 받게 되었을 때, 너는 거기에 쿠폰 위에 쓰여 있는 만료일자를 확인해야만 한다. 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다? 충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should죠, should. could는 여기에 얼토당토 않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 충고하는 거기 때문에 should를 쓸 수도 있고, 뭐 내용에 따라서는 뭐 만약에 확인 안 하면 너 이 쿠폰 못 쓸 수도 있어 라는 약간의 위협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had better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객님들한테 had better를 쓰지 않겠죠. 고객님들한테 하는 알림이니까 had better보다는 should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드베라하고 슈드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쿠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해외로 나가서 내가 뭐 쿠폰을 만들어서 찍, 뭐 만들 일이 있다 여기다 뭐 헤드베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헤드베라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슈드를 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할 때는 헤드베라가 아닌 슈드를 쓴다는 거. 4번은 갈렸는데요. If you don't study, 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건 가정법 과거입니까? 조건문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 뒷부분의 뜻은 너는 시험을 망칠, 그렇죠, 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might를 해야 되겠죠. You might fail the exam. 됐습니까? would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You would fail the exam. 아, would는 안 되네요. 참, will은 되네요. will. You will fail the exam. 여기 might 또는 뭘 쓸 수 있다? will을 쓸 수도 있다. 망칠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이고요. might를 쓰면 망칠지도 모른다 라는. 그래서 might, 여기서 사용된 might의 용도는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일 때 might를 쓸 수 있다라는 문법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 망칠 수도 있어 라고 미래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game was so exciting. 시제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게임이 언제 어땠다? 과거에 신났대죠. 그 게임은 과거에 신났어. 그러면 뒷부분에 하는 말이 해석되면 너는 그것을 언제 뭐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그렇죠. 과거에 봐야 했는데 안 봤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you should have seen it. 이거죠. You should have seen it, but you don't see it야. Didn't see it야. Didn't see it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다? regret이 있다. 그러니까 sorry가 있다. sorry, 여기 sorry는 미안하냐 아니고 유감스러운인 거죠. sorry나 regret을 담고 얘기하는 거니까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should have pp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자, 6번에는 여러분들 읽기 할 때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중요한 표현이 보입니다. 이거 judging from. 됐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이미 문법 수업할 때 그래머 타파 3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뗐는데요. 한번 뗐다고 다 기억나지는 않죠. 뭐 할 때 했던 거냐면 이거는 분사할 때, 분사 구문의 마지막에 했던 겁니다. 분사 구문의 마지막에 뭘 배웠냐면 frankly speaking 이런 표현 배운 적이 있어요. frankly speaking 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frankly speaking이죠. frankly speaking이 뭐였더라?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었죠. 왜? 그과의 제목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분사였습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분사. Frankly speaking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judging from은 뭔 뜻이냐? 뭐뭐로 판단하건대 라는 표현입니다.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 잘 만날 일이 잘 없죠. 만날 때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읽기에서 갑툭튀 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긴 지문에서 헷갈리지 않고 문장의 전체에 어떤 글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judging from은 뭐뭐로 판단하건대 라는 뜻입니다.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동사죠.
Judging from his accent. 그의 액센트로 판단하건대 He can't be an American. 그럼 mustn't는 왜 안 됐나요? 이었음에 He mustn't be an American은 뭔 뜻이 되느냐? 그는 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죠, 이건. 그래서 그는 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미국 사람이 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금지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must는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he must be an American 하면 그는 미국인임에 틀림없다. can't be 했으니까 그는 미국인일 리가 자, 그럼 같은 표현은 it 그렇죠. it is certain that he isn't an American 인 거죠. It is certain that he isn't an 그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I am certain that 또는 It is certain that he isn't an American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want to get a master's degree가 나와있고 Complete the graduation program 이런 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Master's degree가 뭐예요? Master's degree 주인의 주인의 학위, 박사 학위입니다. 박사 학위. 자, degree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각도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도란 뜻도 있고 각도, 그다음에 학위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master's degree는 박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if you wanted가 아니고 if you want니까 조건문이죠. 네가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만약 원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현재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가능한 일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원하게 된다면 네가 박사학위를 타기를 원한다면 그럼 이 부분의 뜻은 뭐가 되어야 되겠다. Complete the graduate program이 뭔 뜻입니까? 졸업생 과정이죠. 그렇죠. 졸업생 과정. 그렇죠. 졸업생 과정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석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석사 과정. 석사는 대학교 4학년 하고 나서 2년 더 하는 걸 보고 석사 과정이라 하죠. complete 뭐 하다? 끝내다. 그렇죠. 끝내다 완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은 너는 석사 과정을 끝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could가 아니죠. must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must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you 그렇죠. have to 뭐죠 이거. you have to complete the graduate program. 그럼 당입니까? 규칙에 따른 의무입니까? 규칙에 따른 의무인 거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그런 학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obligation을 표현하는 거죠. 8번, if you bring the product back within 30 days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within 30 days가 뭐예요? 그렇죠, 30일 이내 조건문이죠. 만약 네가 그 상품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이 말이죠. 만약 당신이 30일 이내 상품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get a refund가 뭐하답니까? 환불받다니까. 여기에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까? 조건문입니까? 라고 아까 벌써 얘기했죠? 조건문이니까 당연히 답은 can이죠. You can get a refund. 너는 받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 can이 뭐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can은 뭡니까? 가능성이다?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이면 you are able to get a refund입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can이다 결국은? 그렇죠.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허락이죠. 허락. You may get a refund. 30일 이내로 가지고 오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You may get a refund. You can get a refund. You are allowed. Be allowed to do 하고 왔죠. Be permitted to do 하고 왔죠. You are allowed to get a refund. You may get a refund. 그래서 허락의 can이다 이 녀석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다. With such strong teeth, some dinosaurs might break a rock or a bone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일단 With such strong teeth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죠. 그렇게도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서 그럼 이 부분의 뜻은
어떤 공룡들은 뭐 또는 뭐를 돌이나 뼈를 부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답은 could죠. 그렇죠. 부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부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이노소어스는 break a bone.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wer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건 맞아? 과거 능력을 얘기하는 건 맞죠? 됐습니까? 과거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진짜로 이 부서진 돌이나 뼈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측한 능력인가요? 그러면 확실히 할 수 있었고 했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을, 과거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뭐 얘기하느냐? 여기에 could하고 was able to는 같지 않다라고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어떨 때 이걸 써야 한다 했죠?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라는 내용일 땐 이걸 써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부서진 돌이나 뼈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아를 보고 그런 능력을 얘기한 겁니까? 치아를 보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로 바꿨을 수가 없는 거죠. 예죠, 그리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냐? 과거에 증거는 없는 평상시 그냥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진짜로 돌을 부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could를 쓰면 안 됩니다. 반대로 were able to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그러니까 기원전 500만 년 전 3월 13일 날 부서진 뼈가 있더라 이러면 were able to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could를 써야 되고, 그리고 might가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실제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었더라고, 지금 과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 wer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바꿔 써서는 안 되는 중간 어딘가에 있는 과거 능력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had better하고 should 둘 중에 고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should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리면 had better인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뭐 김치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충고해주고 있죠. 김치를 먹어야만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 부분에 만약에 김치 안 먹으면 무슨 일이 날 거야 이랬으면 had better지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favor가 있는 거죠. 그쵸? 배려가 있는 거니까 여기선 should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뉘앙스상 전체 글의 내용상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뭐하고 있냐, 조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어로 써 있는 것을 한글로 쓰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수민이부터 해볼까요? 수민이, 명인이, 지훈이 요 순서로 가겠습니다. I should not have gone to the party 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might have seen you 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I could have won the first prize 해야 될 것 같다. 계속해서 4번 You must have known the truth in advance.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5번 You can't have done such a stupid thing. 될 것 같다. 그래서 채점하고 하면서 계시죠. 그래서 6번
about in this youth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수미부터 채점. 6번에 about 뒤에 rock 뮤직? rock music 이거 넣어줘야 될 것 같다. 딴 건 이상 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명인이 채점. 다른 건 이상 없고. 이해하십니까? 자, 이 한글만 쭉 읽어볼게요. 나는 파티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너를 보았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1등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 받았다. 그런 진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었을 리가 없다. 젊었을 때 그는 라그마에게 미쳤었을지도 모른다. 전부 다 공통점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과거.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 과거에 그 파티에 가지 말아야 했는데 사실은 갔다 이 말이죠.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I shouldn't have gone to the part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너를 보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번은 과거에 대한 후회고요. 2번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Might have pp 쓰는 거죠. Might have pp 대신 쓸 수 있는 건 used to have seen you. 그쵸. would have는 좀 이상하고요. could have 또는 may have 이런 것도 있죠. may have seen you, might have seen you, could have seen you. 그렇습니까?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세 가지. may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보았었을지도 몰라라는 표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1등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 받았다죠. 그쵸?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니까 could have won the first prize but I but I can't, couldn't, wasn't able to but I couldn't 면 뭐로 바꿀 수 있다? but I wasn't able to 인거죠. 그렇죠. couldn't 하고 wasn't able to는 같다 그랬죠. not이 들어왔을 때는. could 하고 was able to는 안 같다 그랬습니다. 요만큼 다르다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not이 들어갔을 때는 같다 그랬어요. I could have won the first prize. 과거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actually I couldn't win the first prize. 그럼 뭐 I didn't win the first prize 와 같은 과거의 실상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가 과거의 진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니까 he must have pp죠. must 과거의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죠. he must have known the truth in advance. in advance라는 표현 앞으로 읽기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미리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 과거에 뭐뭐 일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고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can't have pp죠. he can't have done such a stupid thing. 그 다음에 그는 이번에 이 6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may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죠. he could have been crazy. He might have been crazy. He may have been crazy about rock music in his yout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거 찾기죠. 아, 올바른 거 찾기 아니고 발음이 무조건 고치라네요. 이런 문제면 좀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죠. 이거 난이도 높여서 출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그렇죠. 맞는 것은 놔두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라 해놓고 밑줄은 하나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난이도 좀 맞춰놨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명인이부터 명인이, 그 다음에 지훈이, 그 다음에 수민이 이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This course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 when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get better not으로 고쳤어야 될것 같다. You had better not tell the news to Jane. She might be shocked.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번. 이 was able to make it to the wedding reception thanks to the taxi driver. 일 것 같다. 오케이. 여기는 4번. 슈드 씨로 오셔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채점. 지우는 채점. 다 맞았다. 또. 다 맞았는 것 같다. 또.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무척 쉬운 문법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문법입니다. 그래서 미래 능력이죠. 미래 능력. 그래서 뭐 해석,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된다? will be able to 해야 되죠. will be able to speak. 이런 거는 fluently. fluently 뭔 뜻인지 알죠? 오케이. when you finish this course. when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기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그렇죠? 이거 언제 할 일입니까? 미래에 할 일이죠. 그러면 이 외에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겠다. 그렇죠. 똑같은 문법이죠. 조건의 부사절이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의미상 when you finish this course의 뜻은 뭐 네가 마쳤을 때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왜요? if를 쓰면 만약 네가 이 코스를 마치게 된다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결국은 그래서 if를 쓰나 when을 쓰나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고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똑같은 문법을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e might be shocked. 그러니까 이게 뜻은 그녀가 충격 받을 수 그러니까 과거에 충격 받을 수도 있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충격 받을 수도 있답니까?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에 충격 받을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you had better not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충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렇죠. 부정적인 불이익이죠. 그녀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 충격받아갖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위협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shouldn't tell보다는 had better not tell the news to Jane이 좀 더 뉘앙스상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불이익을 얘기했으므로 had better를 사용해서 had better not을 쓰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하고 was able to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could가 틀린 이유? 어느 부분 때문에 could가 틀린 겁니까? 그렇죠. thanks to the taxi driver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는 뭐 할 수가 있었다? He was able to make it to the wedding reception이 뭐예요? 결혼 피로연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결혼 접수인데요. reception의 뜻은 결혼식 하고 끝나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하는 파티 이걸 wedding rece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연이라 합니다. 피곤해서 뭐 피곤한 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알죠? 디풀이죠. 디풀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그는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앞부분까지. 근데 이게 일반적 능력이 아니고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참석했습니까? 과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실제로 참석했습니까? 실제로 참석했죠. 그렇죠? 과거에 실제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했어. 그럴 때는 could를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면 또 실제로 했다는 얘기 뭐 보고 할 수 있어? 이게 뭔 뜻이야? 그 택시 운전기사 덕분에 택시 타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 실제로 과거에 참석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could가 아니고 was able to를 써야지 맞는 표현이다. 이건 잘못된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Did you see our new English teacher? 뭐 우리 새 뭐 영어 선생님 봤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had better see him, he's very cute, should see him, very cute인데 여기에 넌 일단 해석은 너는 그 사람을 보는 편이 더 낫겠다 아니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경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좋은 걸 해주려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위하는 favor가 들어있는 거지 위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had better를 쓰면 이건 잘못된 거다 아예. 됐습니까? 봐야 돼. 귀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ammar in reading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만나게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수준의 이게 중1용 문법책이니까, 아니 중1이란다, 고1용 문법책이니까 요 정도 어휘 수준을 내가 모른다면은 빨리빨리 익히시기 바랍니다. entertaining, behavior, curiously, advantage, 뭐, emergency, frightened, manage to do, clear-headed, 뭐, hairy, scale, claw, cling to, 그다음에 tough to, fine, grip. 이런 단어들이 나올 모양이네요. fine은 전에도 이건 수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I'm fine 할때 쓰이는 fine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fine dust 하면 뭐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pay a fine은 뭐였어? pay a fine. 벌금을 내다라는 뜻이었죠. 벌금이라는 뜻도 있었죠. 그 다음에 cling to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은 be attached to 하고 같겠죠. be attached to be fixed to 하고도 같겠죠. be fixed to. fix가 고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시키다, 붙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be fixed to, be attached to. attach도 붙이다죠. 그 다음에 scale의 또 다른 뜻 볼까요? scale의 또 다른 뜻은 스케일이 크다 막 이러잖아. 규모죠, 규모 크기. 됐습니까? 규모 크기. 그 다음에 파충류나 어류의 비늘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클라임 업의 뜻이죠. 클라임 업의 뜻도 있다. 그 다음에 클로우 같은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클리어 헤디드, 매니지 투두, 프라이튼드. 그럼 프라이트닝은 뭐예요? 프라이트닝. 그렇죠. 겁에 질리게 만드는 이겠죠. 영화 제목 중에 프라이트닝 나잇이라는 영화가 있죠. 19금인데 공포 영화겠죠. 됐습니까?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끌고 볶고 뭐 하다가 갑자기 죽고 뭐 이런 영화겠죠. 프라이트닝 나이트. 나이트니까. 그다음에 이머전시 룸은 뭐예요? 이머전시 룸. 응급실이겠죠. 됐습니까? 이머전시는 이머지로부터 나오는데요. 이머지란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이머지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솟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머지. 그럼 왜 이머전시가 긴급 상황이 됐냐? 긴급 상황은 예고하고 나타납니까? 갑자기 갑툭튀합니까? 갑자기 막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다라는 단어인 동사 이머지로부터 이머전시가 긴급 상황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는 같은 말, 뭐, 여러분들 어휘,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있죠? 어드밴티지의 B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베네핏이죠. 뭐, 큐리어스란 단어 아시죠? 큐리어스. 형용사로서 호기심 많은, behave, 행동하다. 뭐, 액트가 있죠? 같은 말은. entertaining, 재미있는. entertaining 게임을 보고, I am entertained 되겠죠? 그렇죠? 즐거워하는 이겠죠? entertaining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기네요. 그러면 일단 수민이부터 읽어볼까요? 인더. 숙제를 안 해오니까 모르겠죠, 그쵸? 했는데, 둘다 된다? 헷갈린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 찍어보자면 그러면 일단 찍어야죠 뭐. Can't를 고르기로 했다. Can't seem just as entertaining to the monkeys and lions as they seem to us.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여기 가면 되겠네. We. 네.
Being able to okay, saying it without okay, 그래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아주 짧은 그림이에요. 됐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동물과 사람 차이.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네 글자로 얘기하면 사, 뭐 여기 관련이 있는 뭐 사자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 부전자전이 어울린다. 부전자전 뭔가 뭐 앞 뭐 그거 위 윗세대가 뭐 하니까 아래 세대도 뭘 한다 뭐 이런 내용과 관련 있다. 보겠습니다. 자, in the zoo. 일단 배경이 나오고 있죠.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I often think that we human beings can't seem just as entertaining to the monkeys and lions as they seem to us. 네,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은 이래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원에서 나는 자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한대요? 예를 구르면 우리 인간이란 종류도 인간이라는 종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죠. 이거 존재.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can't seem just as entertaining 한 뭐예요? seem 뒤에 어떤 시죠? seem 어떤 하면 look 어떤 하고 같으니까 seem 어떤 하면 뭐뭐인 듯 보이다고 can't 하면 보일 리가 없다겠죠? 보일 수가 없다 보일 리가 없다 누구에게? 그렇죠. 원숭이나 사자들에게 재미, 즐거움을 주는 듯 보일 리가 없다고 예를 고르면 보임에 틀림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자주 생각해 동물원에 갔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죠? 딱 재미있게 보일 리가 없다 보임에 틀림없다 얘들한테 그럼 데이는 당연히 뭐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생겼던 말은 승기에 생겼던 말은 엔터테이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s의 뜻은 뭐 as they seem to us가 어떻게 처리해? 이거 짧지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 as they seem to us가 뭔 뜻이에요? 우리 그들이 우리들에게 흥미로워 보이는 만큼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흥미로워 보이는 만큼 as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숭이나 사자가 우리들에게 흥미롭게 보이는 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왜 갑니까? 그렇죠. 엔터테인드 되려고 뭘 보고 monkeys and lions 같은 동물들을 보고 엔터테인드 되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의 뜻이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사자성어 하나 나오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we two are behind bar. behind bars가 뭐예요? behind bars. 뒤에 그럼 뒤에 시점. 이게 10점이다. 뒤에 그런 관. 자, 이거 behind도 어려운 단어 아니고 bar도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쵸.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뭐 몽키나 그런 사자 시점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behind bars를 그대로 해석하면 막대기들 뒤에죠. 그쵸. 우리에 갇혀 있는이란 뜻이죠. behind bars. 우리에 갇혀 있는 이유 이거.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이 we가 누구 대신 왔고 there가 뭐 대신 왔냐입니다. 그러면 we two are behind bars. 아, we는 뭐 대신 왔어요? human beings죠. 그렇죠? 그러면 we two are behind bars는 인간 또한 우리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 또한 우리에 갇혀 있는 거다.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럼 뭔 뜻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점에서는 there는 monkeys and lions죠. 원숭이와 사자의 시점에서는 인간도 우리에 갇혀 있는 거다. and behave curiously. 여기에 생략된 말은 we죠. and we behave curiously. 그리고 우리가 뭐한다?
흥미롭게 행동한다. 동물들 보게 인간들 저것들 왜 저래? 쟤들 하는지 좀 봐. 걔들이 뭐 하고 있다? 우리를 인간을 구경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또한 비하인드 바즈고 그리고 동물들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 큐리어슬리하게 비헤이브 한다. 이쯤 되면 이제 사자성어 나올 때도 됐는데. 오케이. 그런 게 읽기 능력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맞습니까? But they have the advantage of stay at home without pay anything for the pleasure of seeing us. 오케이. 그러면 pleasure of seeing us가 뭐야? Pleasure of seeing us. 우리를 바라보는 그렇죠. 우리들을 보는 즐거움이 말이야. 우리를 보는 거. 여기에 us는 당연히 animals야, human beings야. 그렇죠. 인간을 지켜보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은 뭐냐? 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나 당연히 동물들 대신 왔죠. 동물들이 뭐 한다? 그렇죠. 장점은 이점을 갖고 있대죠. 그렇죠. 이점은 이점인데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답은 예죠. 그렇습니까? of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됐다? 동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을 수 있는 이점이니까 뭐뭐 할수 있는 이란 능력에 조동사 can을 쓰려고 했는데 can은 동명사를 만들 방법이 없죠. 그렇죠? can에다 ing 붙여서 뭐 canning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에서 별로 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를 뭐로 써야 될 경우에 동명사로 써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에다가 ing 형태를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있는 이점이죠. 자기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부분은 이번에 without doing이겠네요. 어쨌든 without doing의 뜻이 뭐였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죠. 뭐뭐 하지 않고서. 그럼 이 부분의 뜻이 뭡니까? 이 부분의 뜻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자 without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중요하죠. 내지 않 그러면 not이 있으니까 이거 마치 뭐처럼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don't have부터 하고 갔죠. 그러면 don't have부터의 뜻이 뭡니까? 뭐뭐 할 필요 없까? 그러면 without having to pay가 뭐겠어요? 내야만 할 필요 없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것도 지불할 필요 없이 뭐 없인 거야. 그러니까 의무 없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이가 아니고 의무 없이죠. 의무 없이. 자, 전치사 뒤에는 뭐 써야 되니까 동명사 써야 되는데 여기에 원래는 내야만 한다는 must pay겠죠. 그렇죠? 근데 낼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다 난 넣는 건 맞는데 난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뭘 만들어야 됩니까? 뭐뭐 할 필요 없이죠.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죠. Without having to pay. 의무 없이, 할 필요 없이. 뭐에 대한 우리를 지켜보는 즐거움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낼 필요 없이. 뭐 지금부터 동물원 개장한다. 사람들 올 거니까 원숭이 너희들 100원씩 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 구경하는 값 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비슷한 뭐 사자성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렇죠.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얘들도 우리를 보고 뭐 한다? 즐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A는 지금 틀렸죠. 그렇죠? must인 거죠. 그리고 이 must의 뜻은 뭐다?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모함에 틀림없다, 보임에 틀림없다죠. 딱만큼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 보이는 게 틀림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이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뭐 걔들 from their point of view 그들 입장에서는 we are behind bars 우리도 철장에 갇혀 있는 거야 and behave curiously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길 잡는 데 필요한 게이 글에 안써 있는 거야 이 글에 안써 있는 거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 이런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간단한 뜻이 뭐냐라는 거뭐 거창한 것 때문에 이게 문제 틀리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즐거워 보이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흥미를 주는 듯 보임에 틀림없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뭐 as
as를 보고 뭐라 그러냐? 원급 비교라고 하죠. 원급 비교. 이게 more entertaining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as tall as you 하면 너만큼 키가 크니죠. 그럼 이렇게 늘어났더니 얘들만큼 똑같이 즐거움을 주는 듯 보이는 이라는 원급 비교가 약간 길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실제로 풀게 될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을 뭐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학교 내신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B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현이 생각할 때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Must have been일 것 같다. 그럼 채점 승민이 생각엔? 같은 뜻이 동의한다. 지훈 생각은? 왜 그런데? Why must have been인데? 뭐 여기 써있네요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must만 이렇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 이거 must 해놓고 여기다가 알맞은 말 넣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출제에서는.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문제 풀듯이 해야 되겠죠. 이게 없다 칩시다. 이게 없고 그냥 관로에는 must만 이렇게 있고요.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I heard about your terrible experience last week and I want you to know how proud you are of the way you behave in an emergency. 첫 문장 매우 중요하다 그랬고 전체를 좌우하는 거였죠. 이 뒤에 뭐 however 같은 이렇게 바꾸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그 다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뭔 얘기합니까? 첫 문장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지훈이가 생각하는 해석은? 응급상황에 내가 행복해 공무원권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잘 쓰는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수민이 생각하는 첫 문장의 뜻은 뭐예요? 또 명인 생각하네요. 난 네가 지난주에 뭐 끔찍한 경험을 했는 거 들었고 그 다음에 엔드 뒷부분. 그래서 첫 문장은 뭔 일이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긴 거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면 읽는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대처를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잘해서.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기분이 프라우드한 거죠 지금. 자랑스러운 느낌인 거고. 그럼 이제 문법적인 접근, how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how는 뭐 하는 의미? 관계부사다. 아니, 그 의문사. 의문사다. 의문사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the way에 대한 얘기? 저거 the way, how. 그렇죠. 여기에 the way 대신 뭘 쓸 수 있다? how를 쓸 수 있고 그 how는 관계부사인 거죠. 얘는 의문사의 how고 여기 how를 쓸 수도 있고 이 how는 관계부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워야 할 수거는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그래서 이 of는 걔 때문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are we proud of you? 우리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하게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 된 겁니다. 됐습니까?
Hey.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네가 끔찍한 경험, 이 terrible experience가 무슨 상황? emergency 상황인 거죠. emergency situation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네가 잘 대처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칭찬하는 편지인 거죠. 어, 너 그때 그랬다니 참 잘했어.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이어질 거냐? 뭐 네가 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자랑스러워. 이런 내용이 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첫 문장을 통해서 뒤에 이어질 걸 여러분들이 자꾸 감각적으로 아, 이제 뭔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You must have been very frightened and yet you managed to stay calm and clear-headed.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죠. 그래서 you must have been very frightened. 그래서 너는 언제 과거에 엄청 놀랐었던 게 틀림없지만 여기 예의 뜻은 그렇죠. 그렇지만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 and yet을 그냥 줄여서 뭐로 쓸 수도 있다? but으로 쓸 수 있는 거죠. You must have been very frightened, but 그러니까 you managed to stay calm. stay 뒤에 어떤 시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한 거고 you managed to stay calm의 뜻은 너는 그렇죠. manage to do는 겨우 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겨우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도 유지할 수 있었다?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서 무슨 상황에? emergency situation에 well하게 대처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B는 뭐 해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쉬웠는데요. 실제 문제에서 must만 보여줄 겁니다. 맞습니까? 네, C에서는 이제 뭐 이번에는 모의고사형 문제네요. 모의고사형 문제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웹사이트를 클리핑한 거죠. 그래서 제목은 스파이더맨 suit should have been hairy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이게 모의고사형 문제인데 항상 얘기하듯이 이거 먼저 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하라는 거였네요. 해석하라. 그 다음에 내용 일치 여부죠. T면 뭐 맞으면 T고 뭐 틀리면 F인데 뭐 내용 일치 유무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참 많이 납니다. 조동사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동사 자칫 잘못해서 잘못 해석하면 영 엉뚱한 뜻이 되죠. You should have met him이 뭔 뜻이야? You should have met him. 실제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동사에서 이 내용 파악하고 TF 문제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해석하라고 했는데 스파이더맨 슈트 굳이 해석하라고 한 이유는 요 부분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파이더맨 슈트 should have been hairy의 뜻은 스파이더맨의 옷은 그렇죠. 털이 많았어야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털이 많지 않았다. 언제? 과거에. 이 영화 보고 나서 리뷰 쓴 거죠. 그렇죠?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 나서 얘기니까 과거에 그래야 했는데 실제로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털이 많아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 글 쓴 사람은 리포터 이름은 줄리안 칵스죠. 소속은 ABC 사이언스 온라인이죠. 그 다음에 데이트 오브 리포팅은 Monday 26th April 됐습니까? 그래서 리포터 이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신문사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날짜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caling tall buildings may have been easier if Spider-Man suit had been covered in thousands of tiny hairs your research suggests.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한번 표시해보면 뭐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되겠죠. 이것도 당연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첫 문장의 뜻은 높은 빌딩들을 기어 올라가는 것은 may have been easier. 언제 뭐 한다? 과거에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죠. 저 높은 건물 기어 올라가는 게 과거에 더 쉬웠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자, 이 if. 이 if에 대해서 조건문입니까? 가정법 과거입니까? 가정법입니까? 조건문입니까? 가정법입니까? 그렇죠. 왜 조건문이죠? 그렇죠. 조건문은 뭐 쉬운 조건문 하나 써볼게요. 결과 뒤에 조건문의 특징은 이렇게 생긴 거죠. 문법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이런 거죠. 그렇죠? 조건문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이럴 텐데야, 이럴 것이다야. 것이다죠. 이게 조건문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가정법이고요.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거.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쓰더라? 과거의 실제가 아닌 걸 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scaling tall buildings may have been easier. 여기에 may have PP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had been covered 보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if 뒷부분은 스파이더맨's suit had been covered in thousands of tiny hairs. 자, 이거 이 부분의 뜻은 만약 스파이더맨의 옷이 언제 뭐 했더라면 수천 개의 작은 털들로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덮여 있었더라면 실제로 과거에 덮여 있었다 안 덮여 있었다? 그렇죠. 과거에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랬더라면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그랬을 텐데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높은 건물 올라가는 게 과거에 더 쉬웠을 텐데 만약 스파이더맨스 suit had been covered in thousands of tiny hairs. 수천 개의 작은 털들로 과거에 덮여 있었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suggest의 뜻은 암시하다죠, 이건. 제안하셔도 되지만 이건 암시하다죠, 암시하다라고 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암시해 줍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은.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 연구 결과가 뭐겠어요? 누가 뭐할수 있는 이유가 뭐 덕분이다? 스파이더맨이 달라붙을 수 스파이더맨이? 아니죠. 거미가. 거미가 저 벽이나 천장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 덕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야만 보이는 다리에 있는 미세한 털들 덕분에 할수 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옷도 털복숭이였어야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스파이더맨은 매끈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진짜 스파이더맨 되려면 여기 막 털이 막 나고 온몸에 털이 나니 스파이더맨 막 바야바처럼. 바야바는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그런 스파이더맨이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뒤에 뭐가 나올지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Scientist knew.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that spiders use claws to cling to rough surfaces. 자, 그럼 여기에 문법적으로 좀 얘기할 거 있지 않나요? 이거 틀렸죠, 이거 문법적으로. 아, 저거 유지. 그렇죠, 이게 유즈드로 바꿔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거 그거 뭐냐, 뭐 사실 아 이거는 저 무슨 시점으로 그렇죠. 여기 얘기하려는 거죠.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틀려 보이지만 맞는 거죠. 왜? 과학자들이 알게 된건 언제야? 과거죠, 과거. 아, 현재 알게 된 겁니까? 이 기사. 아니죠. 과학자들이 이 데디아의 사실을 안 시점은 과거야. 근데 알게 된 내용이 뭡니까? 뭐를 알게 됐답니까? 누가 뭐 한다? 거미들이 사용한다. 뭘 사용한대요? 발톱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달려 있기 위해서, 붙어 있기 위해서, 어디에 붙어 있기 위해서? 거친 표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발톱을 거미들이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과거에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거미들이 거친 표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발톱을 사용한다는 건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유즈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고 있었던 건 과거야. 하지만 뒤에 얘기하는 건 팩트잖아, 팩트.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유즈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이거 여기다가 진짜 치사하게 D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봅니다.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형제죠. 진짜 치사한 문제 많습니다. 올라가면. 그렇습니까? 이 대표적인 치사한 문제 여기다가 D를 써놓고 만약 틀렸냐. 팩트입니다.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일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요, 참.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Don't have to가 아니고 must not입니다. 여기 D를 쓰면 안 되는 건. 자, 그런 다음에 뒷부분. But until now. 그러나 지금까지, no one knew exactly how spiders stuck to smooth surfaces so well, even when upside down. 뭐 이런 것도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stuck 하면 뭐로부터 왔습니까? stick의 과거형이죠. 이번에 시제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뭐 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무엇을? 그렇죠.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를, 붙어 있는지를, 어디에? 스무스의 반대말? 러프죠. 그렇습니까? 매끄러운 스무스. 거친 러프. 반이요. 어퍼짓 관계죠. 거미가 거친 표면에 붙어 있는 건 뭐를 사용한다? 발톱을 사용해서, 거친 표면에 붙어 갈고리처럼 사용하는 거죠. 갈고리처럼. 그래서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들이 매끈한 표면, 거울 같은 표면, 이런 데도 잘 매달려 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 매달려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Even when upside down. 심지어, 그렇죠. 여기 생략된 말은. When they were가 생겼죠. When they were upside down. 그들이 뭐에 있을 때도, 뒤집어져 있을 때도. Even when they were upside down. 시제일치 이루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다, 당연히. 매끈한 표면에 도대체 어떻게 뭐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the researchers looked at the clawed tufts on the feet. Of a jumping spider. 그래서 연구 대상이 뭡니까? Jumping spider죠, 그쵸? 연구대 jumping spider. Jumping spider의 어느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까? 그쵸? 발톱 부분을 보고죠, 발톱. 됐습니까? 발톱. 됐습니까? 네, 발톱에 뭐가 있습니까? 발톱에 털이 있죠. 엄청 확대해서 연구한 건데, 발톱에 털이 있는데 걔를 자세히 봤더라, 연구자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털이 있네. 웬 털이지? 겨털인가? 이런 봤단 말이죠. 그래서 the clawed tufts are made up of. 자, be made up of는 뭐 수동태로서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뭐가 그 발톱의 털들이 뭐로 미세한 털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니까 그다음에 the tuft of hair at the tip of each foot helps. helps 인 이유 얘기해줘야 되겠죠? 주어가 뭐기 때문에 더 터프죠. 그렇습니까? 더 터프 헬프스겠죠. 그렇습니까? 그 털이 뭐 해주더라? 도와주더라 이 말이죠. 꾸미는 말 뒤에 있는 겁니다. 털은 털인데 뭐의 털? 털의 털이죠. 어디에 있는 털의 털? 그렇죠. 끝에 있는 털이죠. 뭐의 끝에 있는? 각각의 발의 끝에 있는 털에 난 털이 도와준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거미가 꽉 잡는 것을. 이 투는 괄호 하면 되겠죠? 그렇죠? 헬프가 준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발톱에 털이 있던데 그걸 확대해서 봤더니 뭐로 됐더라? Fine hairs로. tough가 뭐로 made up of 돼 있더라? Fine hairs로 돼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그래서 해석했었고요. 그래서 spiders. 자, 여기에 can cling to입니다. can cling to. 언제 무엇입니까, 이거? 현재의 능력인 거죠. fact니까 현재 능력이죠. 거미들은 매달릴 수가 있다. smooth surfaces.
매끄러운 표면에 even when they are upside down 심지어 그들이 거꾸로 있을 때 여기 they are 써놨네요 여기는 thanks to fine hairs 미세한 털들 덕분에 어디에 있는 on their claw tufts 그렇죠 발톱 털에 나 있는 미세한 털들 덕분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리뷰 테스트는 실제로 시험 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13 used to have better would rather need 해야 되는 얘기 이번에 다 풀어왔죠? 여기 다 풀었어? 아 풀었어 또? 여기까지 푼거 같아 그건 수업했는데 14는 안 풀어도 13은 풀어와야죠 14는 오늘 수업이죠? 그래서 수민이 다 풀어왔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관로 안에 알맞은 거 고르기네요. 그래서 1번 이번에는 수민이부터 시작해보자. 아, 마음 안 들 것 같다. 계속해서 명인. 쪼리. 오케이. 3번 지훈. I would rather stay I would rather stay at home alone than date him. 이거 같다. 4번. He used to be a second hand store in that corner 것 같다 5번 We need not talk about it right now 것 같다 그러면 수민이 채점 나는 해도 그래서 you'd better일 것 같다. 딴 건? 뭐 맞다. 나는 명인이 채점. 응? you'd rather 했지. would. 아, would better 한 겁니까? would better가 어디 있습니까? had better 아니면 would rather지. 그 뭐 had better야, would rather야 그러면. 어? 헤드 베러다. 헤드 베러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우드 베러. 헤드 베러 맞고. 헤드 베러한테 너. 또. 예,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오케이. 자, 1번은 되게 많이 봤던 거죠. 뻔한 거 하나 보이죠. 그래서 무슨 시, When I was a child, 무슨 시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애였을 때 I used to wear a skirt and a blouse 그래서 나는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죠 I am used to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wearing이 와야 되겠고 만약에 얘가 굳이 들어가고 싶다 답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를 고쳐야 되겠죠 얘 wearing 고쳐야 되고 I am을 I was로 고치면 답이 될 수 있었겠죠 I was used to wearing 이러면 뭔 뜻입니까? I was used to wearing 하면 나는 과거에 익숙했었다가 되는 거죠 나는 치마와 블라우스 입는 것에 애였을 때 익숙했었어 근데 일단 뭐 시제도 안 맞고요 am used to 고르래니까 그 다음에 뒤에 wearing도 아니죠 wear의 형태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would rather 하고 그러면 had better 하고 비교해 볼까요? had better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 안 좋은 일 생길 거니까 하는 편이 낫겠다고 would rather는 어떻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옵션이 없다 했죠 옵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런 이거 중에 뭐 할래? 차라리 이거 하겠다 딴 거 할 고를 게 없다 이거죠 딴 거 고르고 영화 보러 갔어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난 차라리 이걸 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would rather를 쓰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would rather가 아니고 had better가 답인 거죠. 왜냐하면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가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또 지가 갈 거다 라고 협박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관계는 뭐 선생님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윗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윗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인 거죠. 뭐 관계야 뭐 일단 듣는 사람은 학생인 것 같고 지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약간 뻔합니다. 3번에 빼도 박도 못하고 would rather인 이유는 뒤에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then인 거죠. 그래서 구조는 would rather A than B죠. 그리고 전체적인 뜻은 나는 뭐 하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느니 차라리 그와 데이트하겠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까봐 중요한 겁니다. 이거. Would rather A than B. 뭔 뜻이었어?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입니다. A 하느니 그냥 집에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해석하면 완전 반대 뜻이네. 나는 그와 데이트하느니 차라리 집에 혼자 있겠어. 됐습니까? 뭔가 힘이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걔랑 데이트하느니 차라리 집에 혼자 있겠어. 됐습니까? 아, 이해해. 됐습니까? 그래서 힘은 뭐 지시 아니면 구시 아니면 의시인가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4번 많이 풀어봤던 겁니다. 뭐 세컨드 핸드 스토어가 뭐예요? 세컨드 핸드 스토어. 두 번째. 두 번째 손가게죠? 아 이거 중고품. 그렇죠. 그럼 세컨드 핸드 바꿔 쓸 수 있는 건 유즈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저 모퉁이에 이란 뜻이죠. 언데 코너에 중고품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we don't need를 쓸 것 같으면 we don't need to를 넣어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여기 to가 없으니까 we need not talk이죠. need not. need는 not이 없을 때는 본동사지만 need not일 때는 뭐 조동사라고 했고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we need not talk about it right now. 이게 right의 뜻은 그렇죠. 바로 뭐 당장 뭐 뜻이죠. 바로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얘기 논할 필요는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 나중에 해도 돼. 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엔 A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used to, be used to, 그러면 be used to doing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하라는 것은 선생님이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구분해야 된다면서. 오케이. 그래서 1번 이번에는 지훈이 아까 지훈이부터 했나? 명현이부터 먹었습니다. feeding? used like a feeding? The ducks in the local pond. 오케이. 그래서 2번 지훈이 하면 되겠네. To avoid accident 일 것 같다. 한번 I am not used to cooking, so I usually eat out 일 것 같다. 3번 I used to look very thin, but I have gained a lot of weight lately. lately. 뭐 알죠? 근데 약간 귀에 딱 정이 안 들 때도 했고요, lately. 그다음에 5번, 로니. 아, 로니 이제 used to waking up early for me to my father when we were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채점. 맞다. 명의 채점 다 맞겠죠? 그런 게 있어. 다 맞습니다. 아니면 뭐가 틀렸습니다. 이거지. 맞겠죠는 뭐야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가겠다 이거니까. 맞는 건 계속 맞는 거 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맞아요. 맞다. 다 맞나? 오케이. 틀린 거 하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아, 3번이 틀렸다. 어 왜? 그럼 어떻게 고칠까? 아이 유지되나? 아이 So I used to not to cook. So I usually eat out.
요거 고치겠다. 3번 어떻게? I am not used to cook. 고쳐야 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약간 뻔하죠? 됐습니까? 패턴처럼 나오네요. 내가 젊었을 적에, 무슨 시제에 젊었을 때? 과거에 젊었을 때, 그러면 뭐 in our local pond에 있는 ducks에게, 어디에 있는 동네 연못에 있는 이죠, 동네 연못에 있는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좋아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used to 뒤에 like 왔고, 그 다음에 to feed로 바꿨을 수 없다. 그렇죠. like니까 to feed도 되겠죠. 그러니까 좋아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있습니까? 그런 유치한 짓 왜 해? 그니까 얘 맞죠. 그 다음 This safety rope is used to avoid accident 했는데요. safety rope가 뭐예요? 안전 그렇죠. 안전 로프, 안전 밧줄이죠. 그러면 this safety rope is used, 그래서 이 안전 밧줄은 사용된다죠. 이거 그렇죠. to avoid accident, 사고 피하는, 그래서 명형부 해보면 그렇죠. 무슨 정법? 부사정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뭘 쓸 수 있다? to avoid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avoid it, so as to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죠.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다?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물체가, 도구가 사용된다라는, 이건 수동태죠.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뭐 nuclear energy is used to, nuclear energy is used to produce electricity 하면 되겠죠. 그래서 to produce electricity가 뭔 뜻이에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맞고요. I am not used to cooking도 있고, I used not to cook도 있고, I am not used to cook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so I usually eat out이 나왔습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제 보통 그렇죠. 무슨 시제 외 시간대요? 현재 외 시간대죠. 그러면 여기에 not 있고 cook 있으면 여기 무슨 뜻이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원인이죠. 요 부분이 원인이고 그 결과적으로 나는 보통 외식 안 되죠. 그럼 요 앞부분의 뜻은 뭐가 돼야 되겠어? 어, 여기 하진 않았는데 요리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제 외식을 난 요리를 하지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다. 그래서 나는 외식 한다 이건가요? 아, 요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렇죠. 요리하는데 익숙치가 않다죠. 아, 그렇죠. 무슨 시제에 익숙치가 않아야 돼요? 아, 현재. 그렇죠. 현재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재 외식하잖아. 그렇죠. 그 뜻이 맞다라고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 그렇죠. I am not used to cooking이 맞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뭔 뜻이냐? I used not to cook 또는 이 형태도 있지만 뭐 된다? I didn't use to cook도 있고 이건 뭔 뜻이야? 나는 과거에 요리를 하곤 안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한다. 그런 이석과 나는 외식한다. 될 리가 없고요. 이건 더 웃깁니다. 어? I am not used to cook. 나는 뭐 당하지 않는다? 이용당하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 난 요리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난 외식한다. 됐습니까? 내가 더 많은. 헤이. 됐습니까? 너는 네가 틀린 이유는 not을 넣어서 틀린 거지. not이 없었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I used to cook. 됐습니까? 내 생각엔 뭐 5번이 틀렸지 않았나. 뻥이었습니다. 틀린 거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럼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찾아봐. 그러면 틀린 거 없는데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왜 없는, 왜 없는 걸 왜 만들어냈어? 뭐이지 많은 이유는 진짜 뭐 저거 아임 나 이런 거 치니까 나는 뭐 요리기고 아니다 솔직히 하나 맞겠지. 자, 그 다음 lately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 lately의 뜻은 거의
아니 거의 모모하지 않으니. 거의 모모하지 않으니야? 셀덤하고 하들리하고 레얼리는 그러니까 시키네. 저게 네이트랑 네이틀리랑 다른 거죠. 그렇지. 그건 안 해. 아 자주? 그러니까 거 아 모모 아 뭐지 뭐. 아 뭐뭐 아 뭐라고요? 저 이거 한 이거 한 여러분들 중학교 한참 때 한 열 번 했어. 썸타임즈랑 뭐랑 빈도 뭐 사이에 있다. 엉뚱한 주소에 갖다 놨네요 지금. 자 lately 이렇게 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죠. 아, 자 근데 또 까먹을 때 했으니까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까먹을 때 했어요. 좀 late 뭐 어떻게 시작하냐? late은 모두 되고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된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했죠.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kind, kindly는 형용사 부사 관계지만 late, lately는 형용사 부사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lately는 무슨 뜻이다? 그리고 최근에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이 these days, nowadays 이런 것도 있다. 됐습니까?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최근에죠. 그러니까 여기에 but 뒷부분의 뜻은 I have gained. 완료형은 계속 결과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I have gained a lot of weight lately. 난 최근에 많은 체중을 뭐 했다? 얻었다. 가지게 되었다. 그럼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결과죠. So I am fat.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뚱뚱하다. 그러면 여기에 뜻은 I used to look very thin 이 맞겠죠. 그니까 나는 언제 뭐 했었는데 나는 과거에 매우 말라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so 뒷부분 so meeting at 7 a.m. will be no problem for him. 그래서 7시 오전 7시에 만나 는 것이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는 로니는 일찍 일어나 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니까 Ronnie is used to waking up early가 맞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언제든지 낚습니다. 낚이지 마세요. 누가 오징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난 이제는 스킨고리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오케이. 이번에는 had better하고 would rather를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하라.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해석 능력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뭐 어떨 때는 헤드베러, 아,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 헤드베러구나.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 우드레더구나. 그 다음에 약간 뻔한 것도 있을 거고요. 약간 뒤에 보니까 뭐가 있네. 그럼 이거 빼박 뭐지? 이런 문제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1번. 이번에는 지훈이부터 시작인가? 수미부터 시작인가? 수미부터 가볼까요? 'Would you rather have a Japanese or Korean food for dinner tonight? 이런 거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2번 명인 차례네. 기쁨 이거 같다. I had a better stay at home tonight. I'm not in the mood to meet people.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4번 아니 3번 I had to catch a plane tonight. I would rather start packing now. I have to catch a plane tonight. I would rather start packing now. 이제 4번. 헨리 had better be here on time. I don't have time to wait for him. 이거 왔다. 그래서 5번. 다른 사람? Anita? Someone else 이거 왔다. 그래서 6번. I would rather sleep than keep on. Would rather 뭐? Ask then give a speech. 오케이 그래서 채점을 이번에는 명희부터 명희 채점? 신났음 누굴 신었지? 응.
일단 이 것부터 모르겠어. 모르겠다. 지금 와서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이거 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문제 푼 거냐? 두 번째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지금. 앞에 본책에 있어서 엑서사이즈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푸는 거야.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채점. 5번에 엘리베이터 다이고요. 엘리베이터 다이다. 다이. 또. 맞는 것 같아. 나머지는 요, 다이를 고치고 에스코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수민 생각은? 일단은 다 고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5번 저 에스코 다시 에스코로 한 표 준 거. 6번은 우드레더 다이일 것 같다. 말하는 게 뭐지? 3번 헤드베러. 헤드베러 스타트? 2번 뭐 헷갈린다. 근데 이렇게 놔둘 거다? 헷갈리는데? 네. 3번에 우드레드. 3번은 우드레드다. 네. 그다음 뭐? 2번에 우드레드다. 헷갈린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일단 묻고 있죠. 그렇죠? 뭐로서 저녁 식사로서 오늘 밤 저녁 식사로서 일식을 먹을 거냐 한식을 먹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뭔가를 고르고 있죠. 그렇죠? 옵션이죠. 옵션. 그렇죠?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둘 중에 뭘 선택하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의 선택을 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헤드베러의 느낌이야, 우드레더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would you rather have가 맞는 거죠. 고치시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표현이죠. Would you rather have.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 있는데 일식을 먹는 것과 한식을 먹는 두 가지 옵션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옵션의 느낌이죠. 옵션. 맞습니까? 옵션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맞습니까? 옵션 둘 중에 뭐 하겠냐, 선택사항 중에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럼 2번은 뭐 오늘 밤 집에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고 I'm not in the mood to meet people.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에 안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좀 그렇죠. I'm not in the mood는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됐습니까? 난 사람들 만날 기분이 아니다. 이 뜻은 I'm not in the mood to meet people. 난 사람들 누가, 만날 기분이 아니야. 누가. 예. 분위기. 맞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막 껴안고 하고 있으면 이거 뒤따라가면서, 아, 뭐 좋은데? 막 해봤잖아. 제 옆에 아니, 맞습니까? 아, 두 분이 합니까? 아가씨! 그러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만날 기분이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결국 답은 would rather stay at home tonight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다? 사람들을 만날 선택과 집에 혼자 있을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차라리 뭘 선택하겠다? 오늘 밤엔 집에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불이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지 둘 중에 차라리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 have to catch a plane tonight이 먼저 나왔어. I have to catch a plane tonight이 뭔 소리야? 오늘 비행기 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밤에 비행기 타야 돼. 그러고 나서 지금 짐 싸는 것을 뭐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짐을 안 쌀 수도 있고 짐을 쌀 수도 있는데 짐을 싸는 선택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would rather죠. 그렇죠? 거기다 예라고 하면 곤란하죠. 헤드베러.
had better죠. 왜냐하면 불이 저거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집을 안 싸면 어떤 일이 생겨? 비행기를 못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had better인 거죠. 해석해야 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조동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뉘앙스, 미세한 의미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오늘 밤에 비행기 타야 된다며. 지금 짐 싸는 거 안 하면 비행기 못 타게 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겠다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뉘앙스 의미의 차이가 뭔지? 그니까? 그 다음에 Henry had better be home, be here on time. I don't have time to wait for him. 자, 이 부분이 힌트겠죠. 그렇죠. I don't have time to wait for him 했듯이 뭐 그거죠. 나는 그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헨리가 제 시간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선택사항이야 아니면 헨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had better죠.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제 시간에 안 오면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메일 주소 적어서 보내준 거 있잖아. 그게 네 폰으로 확인돼? 자, 그 다음 거. 계속해서 Anita 얘기. Anita will be angry if we borrow her notebook. 그래서 이거 가정법이야? 아니면 조건물이야? 조건물이죠. 그러니까 빌릴 수도 있고 안 빌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빌리게 된다면, 공식 빌리게 된다면 이렇게 할 텐데야 될 것이다야. 될 것이다. 그니까, 그거 애니타 화낼 거야. 만약에 공식을 우리가 빌리게 된다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had a better ask someone else죠. 그니까, 그러니까 ask 뒤에 생겼던 말은 we had better ask someone else to lend his notebook. Ask A to do. 그니까, A에게 뭐만 할 것을 요청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니까, 그니까 이 행동을 했을 때 불이익이 따르죠. 이런 불이 화되게 될 불이익이 따르니까 일단 우드레드 헤드베러 중에 헤드베러가 뉘앙스상 맞고 그 다음에 동사는 ask죠. 됐습니까? 다이가 못 온 이유. 자, 이 서머에스 명사죠. 그쵸? 그러면 이 서머에스는 여기에 올 어떤 동사의 문어야? 목적어죠. 다이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됐습니까? 해답이 죽다. 그니까 죽다잖아. 그럼 죽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무엇 무엇을 가질 수 있어. 무엇 무엇을 죽이다는 말이 되지. 킬은 타동사, 다이는 자동사. 이해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고. 뭔 소리입니까? I would rather die than give a speech. 이 사람의 성격은? 성격이 급하. 그게 급한 건가? 샤이. 그렇죠. 샤이인 거죠. 샤이. 그렇죠? 샤이 뜻이 뭔데? 샤이의 반대말은 아웃고잉이죠. 아웃고잉의 뜻은 외향적인. 그럼 샤이의 뜻이 뭐야? 수줍음이 많은. 그러니까 샤이 몰라? 그러니까 샤이가 원래 활용한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 이러니까 트와이스가 트와이스는 왜 맞나? 수학생은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나는 영어 꽝이야. 자, 그러니까 얘기 뭐 얘기하는 거야? 난 차라리 뭐 하겠다? 죽겠다. 뭐 하느니? 연설을 하느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느니 차라리 죽겠어. 아, 저런 말이구나.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이런 거 어떤 데서 시험 문제 나오냐?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요? 아니면 기분은 어떤가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저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고 틀린 곳이 없으면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번에 마지막 오늘 시간상 보니까 여기는 풀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그냥 이거 시험 치고 나서. 뭔가 조동사 파트 리뷰 테스트 치고 나서 얘는 풀이할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조동사 파트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 오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틀린 녀석이 있으면 고치고 이제 없으면 동그라미 교환하라는 건데요. 그건 뭐 그 알죠 어떻게 풀는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민이부터 가면 되겠네. 스터번, 올드, 맨, 밴. 그쵸? 중요한 뜻이죠? 얘는 보여준 적 있습니다. 그쵸? 우스트는 몰랐다. 계속해서 2번 가보겠습니다. 명의 차례네. 네, 니나 페이니 머니 투 씨 더 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3번. 아이 would rather be rich than beautiful. 그대로일 것 같다. 예, 네, 문장이다. 이제 4번. 'Had better'로 고쳐야 될 것 같다. 'I had better not wear those pants. They make me look fat'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했어. 다음. 아이고. 5번 있네요. 아이 would better. 아, I would rather tell him the story, okay? I would rather not tell him the story, okay?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상 틀린 거 고르래요?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은 당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터번의 뜻은? 그렇죠, 고집스러운 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an의 뜻은? 알리다. 알리다. 그러면 문장이 그럼 이 대신 뭐 한 대시지 이거? 아 고집스러운 늙은 남자가 달리네. 아 저거 대신 어, 뭐 한 대시지? 저거 뭐냐? 그것도 아니고 아 요짓 하는 거다? 그렇습니까? 늙은 남자가 달리는 그렇죠. 막 북스토어 갔으니 막 할아버지 막 뛰고 있는 거죠 막. 운영. 아 운영 운영하다. 런 뭐하다 운영하다가 있죠. 경영하다 운영하다. 맞습니까? 자 이 런 같은 단어도 신경 써서 잘 해석해야 돼요 이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 뭐 낡은 서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낡은 서점이 있었어. 어떤 서점? 고집스러운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셨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비동사가 존재동사고 상태동사고 동작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드로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고 used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된 뜻은 to see the show. 쇼를 보기 위하여 돈을 낼 필요가 없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y need not pay 하든지 또는 they don't need to. 그러니까 여기 to를 넣든지 또는 they don't have to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죠. They don't have to pay any money. They need not pay money. They don't need to pay money to see the show. 그다음 3번. I'd rather be rich than beautiful. 뭔 소리입니까 이건? rich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beautiful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beautiful 하느니 rich 하겠다. 그렇죠. 난 예뻐지느니 차라리 부자가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상 마법사 진이 있죠. 묘술래 문질러갖고 그래서 소원을 하나만 빌 수 있다. 예뻐질래 부자 될래. 예뻐지느니 부자가 되겠어. 옵션 중에 이 옵션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 would rather not wear those pants 였는데 I had better not wear those pants. They make me look fat. They make me look fat. They는 뭐 대신 왔습니까? 팬츠. 그쵸. 팬츠 대신 왔죠. 그쵸. 그래서 바지가 나를 뭐 한다? 바지가 나를 뭐 한다? 뚱뚱하게 보이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저 바지 입으면 뚱뚱해 보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살찌서 바지를 고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지 이렇게 옷장 열었어. 옷장 열었더니 이 바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 바지는 안 입는 게 낫겠어. 너무 뚱뚱하게 보여. 바지를 뭐 하는 상황? 선택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지를 입으면서 이 바지 입으면 뚱뚱해 보여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죠. 바지를 고르고 있다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충분히 had better not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지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불이익으로 본다면 had better가 맞지만 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지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말을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가능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일단 had better not 쓰면 had better not 쓰면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고 would rather not tell 쓰면 이것도 뭐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옵션이 없다. 그렇죠? 근데 뒤에 문장이 뭔가 주변에 문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표현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법상만 물었으니까. 만약에 이 뒤에 뭐 어떤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저거를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말하지 않겠어 이런 내용이면 이게 틀린 거야. 근데 이 문장만 돌롱 있어. 그러니까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 had better가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 not 오고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온다라는 요 정도 규칙만 파악해보고 그거 다 맞으니까 틀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3, 4, 5번은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head better가 틀렸다라고 꼬투리를 잡으려면 주변에 문장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드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D.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뭐 1, 2, 3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인이부터 가보면 되겠네. I. 3번? 1번? 아, used to. 오케이, 아이고, 그렇죠. 나 잘못 봤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은 지훈이네. She had better learn only if she doesn't do it. 오케이, 여기서 had better 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프리코션 될 것 같다. 명예인 채점 다 맞았다. 그 다음에 지훈이 채점 다 맞았다. 그 다음에 명예인 아니 전 수민이 채점 1번에 2번이 나온 것 같다. 딴 거 남았고 오케이 보겠습니다. I hated 과거에 싫어했네요. 그렇죠? The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싫어했습니다. 과거에 When I first moved here 내가 언제 뭐 했을 때? 그렇죠. 과거에 여기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난 처음 여기 과거에 이사 왔을 때 난 추운 날씨가 싫었었어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게요? The cold weather 대신 왔죠. 아, 익숙해졌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는 그리고 딴 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it는 뭐의 to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뜻이 그러나 이제는 추운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른 애들이 답이 올라 그러면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it은 앞만 봐도 동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추운 날씨에 이제는 익숙해졌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뭐 join any clubs in college 뭐 대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일단 나와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f she doesn't want to 이게 뭔 소리야? 만약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to 뒤에 생략된 말은 join any clubs in college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으니까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그럼 여기에 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이거죠. 원치 않는다면 이제 원치 않는다면
그렇죠.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그 앞부분의 뜻은 대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죠. 이거 원치 않으면 가입할 필요 없어. 원치 않으면 가입할 필요 없어. 자, 헤드베러를 넣어서 해석하면, 자, 일단 헤드베러가 답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냄새를 풍기는 게 바로 왜죠? 아, 쟤 나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애니는 묻거나 또는 낫이 있을 때 쓰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낫도 없는데 쓰는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죠. 어떤 뭐뭐라도. 근데 내용상 어떤 클럽에라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일단 낫이 있는 의미가 어울리는 거고요.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가 쓸 것 같으면 Don't need to를 쓰는 to가 없어서 틀렸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뭐 일단 precaution이 뭐야? precaution 예방책. 그렇죠.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 사전 예방책이죠. 주의사항. 뭐 가전제품 이런 거 사면 설명서에 precaution 써 있습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pre가 붙어 있으면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앞서서. predict가 뭐야?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붙으면 before의 의미입니다. 이 pre의 뜻이 before. 그러니까 그래서 caution 하면 주의사항인데 precaution이니까 사용 전 주의사항. 그러니까 자 그럼 보면 to protect your skin from 저 protect protect A from B가 보이죠. A를 B로부터 보호하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 뜻이냐. 너는 모든 사전 주의사항대로 따라야만 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너는 모든 사전 프리코션을 다 테이크 해야만 돼. 따라야만 해. 왜? 너의 피부를 태양의 데미지로부터, 태양에 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사전 주의사항을 다 따라야만 한다 그랬고. 그러므로 너는 선글라스를 in the bright sunlight, 강한 태양빛 안에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다 탈 걸. 아, 됐습니까? 불이익이죠. 안 따랐을 때의 불이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만들기. 나는 노래를 부르느니 춤을 추겠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지훈이부터 해볼까? I would rather sing than dance. Sing than dance. 예,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고원을 과거에 뭐 그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손님 차례네. 아, 이제 지금 orphanage. Orphanage every Christmas. 예, Jim used to visit this orphanage every Christmas. 예, 한번. 그래서 show your driver's license to the police.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채점. 1번 댄스. 댄싱. 이렇게 댄스 댄싱이다. 오케이. 또 여기는 댄스 댄싱이다. 아, 근데 우드레롤 A 댄 B가 B 하는 이 차라리 A 하는. 아, 네. 댄스 댄싱. 이러면 춤추느니 노래하겠다잖아 지금 네가 만든 거. 어, 이걸 하겠답니다. 누가?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풀이 또 할 거니까 미리 어휘 같은 것들 공부해 오시고. 이거 네. 14 이거 풀어 와야 돼. 네, 풀어 와야지. 시험 치고 나서 풀이할 때. 잠깐만. 어? 나 이거 꽉 끼웠다. 아, 잠깐만. 안녕히 누가 쓰는 거야? 누구 그렇다지 보다 나아. 그럴 재미없어. 못해서. 못해서 그렇지.
안녕하세요. 요거 파셨죠? 알고 있죠? 뭐다?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아무도. 오늘 풀고 가? 카톡으로 보내줬다. 응. 자, 동명사 개념 완성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숙제 냈어? 무슨 숙제는? 이거. 자, 동명사 시험 쳤던 거 풀이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